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테일러메이드의 2022년 신상 드라이버 스텔스를 리뷰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메이드 제품 담당을 맡고 있는 김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테일러메이드 정우재 프로입니다. 네. 자, 테일러메이드가 우드랑 드라이버 굉장히 유명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메탈 우드를 만든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를 냈습니다. 테일러메이드라는 브랜드는 워낙 그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유명하죠. 저희가 이제 1979년도에 그 처음으로 메탈 우드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 메탈 우드를 개발을 한 계기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그 드라이버 소재들이 이제 감나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메탈 우드로 제작을 하면서 퍼포먼스, 드라이버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들을 선두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79년도엔 그렇게 이제 스틸 드라이버로 많이 이제 출시가 되다 보면서 이제 90년도 말 뭐 2000년도 초반에는 스틸에서 티타늄 드라이버로 이제 네. 많이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 티타늄이 지난 뭐 20년 동안 드라이버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 성능적인 면이라든가 퍼포먼스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소재인 카본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스텔스 드라이버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테일러메이드에서 처음으로 무게 배분하는 것도 기술을 적용을 했었고 이제 슬리브도 새로 새롭게 적용을 했었고 트위스트 페이스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엔 카본으로 어떤 장점들을 이끌어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본이라는 소재는 뭐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소재예요. 특히 그 항공 산업에서 상당히 많이 네.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우주선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뭐 요즘 뭐 자동차 뭐 자전거에서도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소재인데 저희가 뭐 카본을 기존의 드라이버에서는 크라운이라든가 뭐 소울 부분에는 많이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페이스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카본이라는 소재는 저희가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를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카본 망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망치는 네. 스틸로 만들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본이 또 이제 강하면서도 좀 뭐 깨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문제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제작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카본이라는 소재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가 될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본으로 만드니까요. 헤드페이스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들었어요. 스틸과 티타늄으로 만든 헤드페이스랑 카본으로 만든 페이스랑 정확하게 다른 장점이 무엇인지. 제일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거리입니다. 네, 비거리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김혜연 프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동일한 크기의 이제 이 카본 페이스를 티타늄으로 만들면 대략 한 43g 정도가 나옵니다. 카본으로 제작할 때는 저희 거는 이제 한 26g이 되기 때문에 거의 40%, 네, 4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그 무게가 가벼운 게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볼 스피드라든가 이런 에너지 전달을 봤을 때는 무게가 더 가벼우면 그 반발력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헤드 주변에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네. 더 가벼운 페이스는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튕겨주는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카본 페이스는 기존에 저희가 출시했던 티탄 드라이버들보다도 반발력 면에서 더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가벼워졌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네네. 제가 듣기로 이게 60겹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요. 이제 왜 60겹으로 만들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카본이라는 소재를 갖고 그 공을 쳐야 되잖아요. 공을 쳐야 되면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본이라는 소재를 그냥 보시게 되면 되게 강한데
결이 있어요. 결이 이제 한 결로 돼 있는데 그 같은 결로만 치면 내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60겹을 하는 이유는 60겹의 카본을 다양한 그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하다 보니까 단단하면서도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티탄 소재로 페이스를 만들 때는 티탄은 이제 모양을 적용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섬유 재질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씩 이제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을 해야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 티탄 페이스에는 여건취형 페이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여건취형 페이스라는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페이스 가운데 맞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반발력이 좋은데 페이스 가운데가 아닌 옆면을 맞았을 때는 좀 빗 맞았을 때는 보통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 가운데랑 페이스 그 스위트스팟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반발력을 전체적으로 깨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모양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카본 페이스도 보시면 가운데가 아무래도 좀 더 두껍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크라운 쪽이 6겹이고 여기 60겹인데 딱 10배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많이 압축이 된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60겹을 이렇게 압축을 하긴 합니다. 압축을 해서 이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이 헤드페이스 면이 정말 넓어요. 그 심원 대비해서 얼마나 넓어진 거죠? 네, 저희가 심원 대비는 대략 한 20% 정도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가 커지는 장점은 특히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뭐 거의 손바닥만. 진짜? 아니 정말 커요. 네. 왜냐하면 뭐 프로들 뭐 좀 정우재 프로님이라든가 김혜연 프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치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잘 그 맞추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 같은 아마추어는 뭐 토 부분에 맞을 때도 있고 힐 부분들에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페이스가 커지면 그만큼 더 스위트스팟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편하게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아마추어들이 쓰기 좋은 네. 기술인 것 같아요. 페이스가 이게 커지면. 유효한 스위트스팟 면적도 넓어지고 실질적인 크기도 커졌으니까 네. 정말 마음속에서 좀 빗맞아도 공이 좀 잘 가주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좀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게를 절감했는데 그죠? 헤드페이스에서 무게를 절감하고 그 나머지 무게는 어디로 배치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를 뭐 40%를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100% 다 절감된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페이스를 또 여기 그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렛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렛지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그 본드로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100% 뭐 20g 정도의 무게가 절감이 됐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최소한 이제 그 절감된 무게는 그 관용성을 높이는데 활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스텔스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트랙이 적용이 돼 있었잖아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랙 부분 같은 경우도 무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술력들을 더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이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보다 밑으로 많이 배치하고 뒤로 보내면서 확실히 볼도 훨씬 더 잘 뜨고 런칭글도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비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는 관용성도 중요하지만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에도 되게 많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성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 앞부분이라 그 소울에서 앞부분이라든가 뒷부분에서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페이스 앞쪽으로 무게가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임팩트 때 이제 페이스에 뒤틀림이 많이 생기고 맞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기는 그 뒤틀림이 적게 생기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를 가볍게 했으니까 비교적 더 관용성도 네.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카본 페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워지면서 이 반발력의 이제 이득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제가 이 스텔스 드라이버를 시타를 해봤었는데요. 임팩트 순간 공이 쫀득하고 막 튕겨져 나가는 게 처음으로 손에서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와 이거 반발력이 정말 좋구나 정말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소재도 있고 좀 많이 도톰해짐으로써 압축했다가 팡 하고 팽창되는 양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손으로 감각이 전달이 될 정도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대박. 김혜연 프로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소속 선수들도 다 쳐봤을 때 다들 하는 얘기가 트랙맨 수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느낌상으로 바로 이거다. 아 정말 네, 소프트한 임팩트가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뭐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 누가 치는 예, 개인 차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1.1마일 정도 심투 대비 1.1마일 정도 더 빨라졌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조금 그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M5 드라이버에서 심 드라이버로 넘어갔을 때 많은 골퍼들이 상당히 많은 비거리 개인을 얻었습니다. 아마 프로님도 M5 쳤다가 심 쳤을 때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한 5m 정도 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볼 스피드가 한 0.2마일 정도밖에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5m가 더 난다고 하면 볼 스피드가 그래도 한 2마일에서 3마일 정도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카본 페이스를 통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0m까지도 더 나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팀 테일러메이드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진짜 매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하고 그러니까요. 적용을 하는지가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은 17년도만 해도 이제 M1, M2, 이제 올뉴 M1, M2가 나왔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야 여기서 좋아질 게 뭐가 더 있냐 이랬는데 18년도에 갑자기 트위스트 페이스 나오고 19년도에 그 스피드 인젝션 나오고 20년도에 심 나오고 심2 나왔는데 이번에 스텔스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본이 저희가 뭐 20년을 걸려서 그 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본을 저희가 이제 출시할 수 있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이 바로 위에 있는 커버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약간 네,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실제 카본이랑. 예, 카본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 커버는 저희가 폴리우레탄 소재로 그 만들었습니다. 그 폴리우레탄 소재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골프공 커버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런치랑 스핀을 최적화를 해야지 비거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그냥 일반 카본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카본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카본은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이제 그 건조한 조건에서 볼을 맞았을 때 임팩트 했을 때는 스핀 양이 조금 많이 걸려요. 뭐 한 150에서 200rpm 정도 더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습한 뭐 비가 왔을 때 물기가 묻었을 때 공의 스핀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저희가 그 처음 이 카본 페이스를 테스트했을 때 한 2000rpm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네, 그럼 내려가는데요. 예, 네. 그럼 공이 그냥 가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죠. 예, 예, 떨어지니까 그런 제품을 어떻게 출시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대안으로 만든 게 이 우레탄 커버였어요. 우레탄 커버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그루브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루브의 역할은 뭐냐면 물기가 있을 그러네. 때 물이 이제 좀 빠져나가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 그 물기 습한 컨디션에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런치 컨디션을 제공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이 건조한 컨디션 때 공의 스핀이 그래도 조금 많이 걸리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또 이 제품 커버를 유심히 잘 가까이 보시면 아마 카메라에서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루브랑 그루브 사이에 나노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그 나노 텍스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스핀 양을 잡아줘요? 예, 잡아줍니다. 적합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나노 텍스처 커버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티탄 페이스에서도 해주지 못했던 더 일관적인 스핀 양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골퍼들한테 어느 상황이든 더 좋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일관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제 정말 안정성과 이제 일관성 그리고 관용성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제품마다 이제 양산 제품들은 다 다르게 나왔다고 했는데 티탄 페이스 같은 경우에 카본으로 만들면서 그러면 우리가 쓰는 페이스는 타이거즈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이 카본으로
그 페이스를 만들다 보면 기존 티탄이랑 가장 다른 거는 이렇게 컬러를 컬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매장에서 딱 봤을 때 이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또 빨간색은 또 에너지, 맞아요. 파워에 대한 불꽃샷, 상징,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빨간색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크라운은 검정색을 했던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클래식하게 전통적인 느낌을 더 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페이스다이다 보니까 이 검정색 그 유광의 탑라인이랑 어드레스 했을 때 내가 페이스를 조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너무 잘 보이게 됩니다. 보통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 셋업을 했을 때 시선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완전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연구로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만들어둠으로써 그런 시선까지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드레스 하면 일단 편한 게 어드레스도 잘 나오고, 근데 아무데나 맞춰도 안쪽 맞아도 바깥쪽 맞아도 좀 잘 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정말 티샷에서의 그런 떨림 좀 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2022년 스텔스 드라이버는 총 4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 보시는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은 바로 이 스텔스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이 스텔스 플러스 모델이 그 남자 투어 프로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할 이유가 바로 이 런치 컨디션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모델 중에서 특히 이제 남자 모델 세 모델 중에서 가장 낮은 스핀량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탄도도 조금 더 중탄도에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딩 트랙이 있어요. 슬라이딩 트랙이 있으면서 더 정교하게 나의 스윙에 맞출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들이 내가 더 내가 더 샷 메이킹에 더 이제 맞춰져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그냥 일반 스텔스 모델인데, 아마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거예요. 이 모델은 좀 탄도가 좀 높고 스핀량이 낮기 때문에 이제 비거리도 많이 나는데, 아마추어들이 왜 좋아할 거냐면 그 스텔스 플러스 모델보다는 관용성, 관성 모멘트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못 맞았을 때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 마지막 그 남자 모델은 이 스텔스 HD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스텔스 HD의 HD는 하이드로라는 약자고요. 그 하이드로인 것처럼 탄도가 높고 드로우성이 많이 나게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마추어 골퍼들 중에서 요즘 골린들이 상당히 많은데 슬라이스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좀 심한 그런 골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성 모델이 있는데, 여성 모델은 사실 이제 스텔스 HD 모델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컬러가 좀 더 라이트한, 여성분들이 좀 더 라이트한 컬러를 선호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럽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분들께서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스텔스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스텔스의 엄청난 비거리를 원하지만 약간 그냥 편안하게 관용성만 최고이면 된다 하면은 그냥 일반 스텔스, 그리고 드로우를 좀 원한다 하면은 이제 HD 모델을 선택하시면 좀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텔스의 타구 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카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쾌한 타구 음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타구 음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테일러메이드는 또 최고의 또 연구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일러메이드는 제품을 출시할 때 타구 음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테스팅을 했었을 때 이 심투 드라이버랑 스텔스랑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그 테스트 패널이 이 스텔스 드라이버의 타구 음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프로들도 스텔스랑 이제 심투를 쳐봤을 때 이 스텔스 쪽으로 더 좋은 타구 음에 대한 피드백을 적용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타구 음을 좋게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이제 그 소리 쪽을 주파수로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탄 드라이버가 임팩트 했을 때 어떤 그 프리퀀시를 내는지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카본 페이스에도 그런 비슷한 프리퀀시가 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헤드 내부 쪽 내부를 보시게 되면 립이 들어가 있어요. 립이 들어가 있는데 이 립들이 임팩트하는 순간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진동을 좀 잡아주면서 경쾌한 그런 타구음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팩트 할 때 그 타구감은 굉장히 또 소프트하면서 반발력이 좋아지고 경쾌한 사운드까지. 와, 그러면은 정말 최고죠. 2022년은 스텔스의 테일러메이드의 한 해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2022년도에 새롭게 출시하는 테일러메이드 스텔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